지금부터 펌프 압력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퍼스 추출에서 7에서 9바의 압력으로 라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는 가압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는 이 펌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압 1바에서 한 3바 정도 되는 수압을 7바에서 9바 정도로 승압을 시켜줘야만이 에스프레소가 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 압력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펌프 압력 게이지 0에서 16까지 된 이 게이지를 보시면서 펌프 압력이 잘 걸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 가지고 또 건물에 따라 가지고 물 들어오는 수도의 유입량이 다르게 되면 더 수압 펌프 압력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한번 작동을 해보면 지금도 보면 압력이 8바 이하로 걸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커피 자체는 상당히 압력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액기스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에 보시면 육각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큰 거 있고 하나는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큰 나사는 조절 나사를 고정시키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고정 나사를 먼저 풉니다. 그런 다음 작은 동으로 된 이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압력이 높아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압력을 조절할 때는 그냥 돌리지 마시고 커피 기계를 작동을 시켜놓고 지금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압력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잔존 가스량이 많은 커피를 사용할 때는 입자를 굵게 갈기 때문에 압력이 좀 낮은 것이 좋고 잔존 가스가 적은 커피를 사용할 때는 입자를 좀 더 가늘게 갈기 때문에 압력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잔존 가스 많은 커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8바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바가 되도록 맞춰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면 펌프 압력 조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끝났으면 큰 나사를 다시 돌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원위치를 시키면 펌프 압력 조절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